완동. 아니, 아니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라는 게 있대.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 송남 잡지. 잡지요? 네. 라는 뜻. 지원. 아 처음 잡. 망둥어? 지원. 오딘. 아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 어다.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곡. 멸치. 멸치. 아 멸치 그러네. 멸치 멸망할 때 멸. 그거는 된장. 그거 제일 좋아. 그거는 바질. 샌드위치 싼다. 진짜 완전 샌드위치. 세야 한 입이야. 밥도 넣어. 거의 밥은 호동이 형한테 소스야. 밥이? 흰쌀 소스. 소스는 그 뿌리는 거지. 저거 샌드위치 같아. 어우 미국식 핫도그 같은 느낌. 예. 어? 이것도 퓨전이네. 핫도그를 빈 잔. 어우 저 항공모함 하다가 입안으로. 경락고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부담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야 오빠! 좀 물이 있는데? 좀 물이 있는데? 범고래야, 범고래. 지금 야야야. 야, 뒤에서 보니까 얘 뭐가 근육 하나 가지고 막 움푹하고 여기 여기서 뒤통수에서 막 잡아다녀. 아래 빨판 있다는 소리 냈어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했어. 어떻게 음식을 코 옆에서 씹고 있지, 이게? 그죠? 잡을 때마다 신기한. 안에 이빨이 하나 몇 개 더, 몇 개 더 있나 봐. 예, 네, 이중 이빨로 이렇게. 여기서 씹고? 저 묵은지랑 잘 삶은 보쌈이랑 그 궁합이 안 맞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돼지고기 식감행이 있는데 이 보쌈이 잘 삶아지니까 양이 맞든다 할 때 끝까지 땡글땡글한 어떤 행위예요. 이게 살 땡땡땡땡 하잖아. 쫄깃쫄깃한 거. 아 먹어보고 싶네. 선배님 다음은 뭐예요? 지글지글. 다음은 감자탕인데요. 감자탕에다가 이제 이태리 대표 이게 채소잖아요. 루꼴라. 루꼴라. 샌드위치도 좋고.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의 향을 내는 어떤 깻잎이 있고. 네. 또 뭐 방아잎이 있다면. 이탈리아식에는 이제 저 루꼴라. 루꼴라가 있는 루꼴라가. 거죠. 피자. 네. 루꼴라, 루꼴라. 루꼴라도 피자가 맛있어요. 자, 문제 드릴게요. 로마 시대에는 결혼식이 끝날 무렵 다산을 기원하며 이것을 신부의 머리 위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존! 잣! 아, 뭐야, 이렇게. 오 마이 잣! 야이! 유 호도? 버더. 이탈리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고추 씨. 왜요? 아, 맞아. 어? 설마 진짜? 고추 씨 아니야? 고추 씨 왜 뿌려? 고추 안에 그 씨가 많잖아. 그게 부자하고 잘 살고 행복과 다산과 이게 담겨져 있는 그거 맞아요, 고추가. 아니야. 신부의 머리 위에 부스러뜨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지원. 호두? 최영만이. 최영만이 씨가 이렇게 부스러뜨려. 아니, 머리에 두고 이렇게 부스러뜨려 때려서. 아니, 가루를 이렇게 하죠. 호두? 아몬드? 동신, 소금. 쉬운. 빵! 빵가루. 빵은 음식. 비싼 거 봐. 결혼식이요? 이 케이크? 진짜? 진짜? 야 뭐야? 여기 얻어버리는 짱이야! 케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해버려? 케이크 가루를? 부스러뜨렸대요. 밀이 다산을 상징했대요. 밀? 빵! 그래 아까 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빵이 반에 들어갔는데! 빵이 반에 들어갔는데! 빵인데?
나한테 이제 생일 파티는 막 케이크 하고 그게 그쪽에서 나온 거야. 이 빵인데 이게. 저 가요? 어, 가. 케이크를 맞추죠. 이모들 이게 다 그게 다 그 생일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 잘라. 그 생일빵에 빵이 그 빵.